MBC 경남이 연속 보도한 부실한 에어돔 사업에 대해서 창원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섰습니다. 공법은 물론 사후 관리와 공증까지 문제가 드러났는데 시의회가 또 다른 문제가 없을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에어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에게 문제의 핵심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에어돔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어느 게 가장 문제입니까?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공급 확인서라고 제출한 짧은 이메일을 양국 외교부 확인서와 번역 공증도 없이 받아들인 업무 처리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100만 창원시가 이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외부 공정이 되는 이거 계약서냐는 거예요. 이게 계약서입니까? 창원시는 잘못을 인정하며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부 공무원이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지만 국제관계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마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MBC 경남이 지적한 에어돔 건립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이 130억이 나중에 문제화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거든요. 경주는 AS가 되지만 우리는 AS 그런 해박이 없어요. 창원시는 뒤늦게 사후 관리 매뉴얼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공법사가 사후 관리 매뉴얼을 주기로 한 계약은 없습니다. 외국의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보완해서 우리가 받을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에어돔 건립에 앞서 외국 사례 분석은 물론 국내 최초로 건립된 경주 에어돔 역시 살펴보지 못했다는 지적에 시의회가 현장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우리 현장 방문하러 가봅시다. 가서 직접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창원 에어돔 계약서와 구조계산, 급기 제어장치 설계와 매뉴얼을 제출받아 문제점이 더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